한동안 잠잠했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일 대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갑갑한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필히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한 성인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입니다. 생활에서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기도라 하면 기복신앙으로 치부하면서 그 의미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믿고 매달리면서 일이 풀리기를 바란다는 단순 기복 행위로만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순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그리 얕은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다그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내가 바라는 일이 내가 그토록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일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보통은 당장 눈앞에 좋은 일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일이 오히려 불행과 재난의 원인이 됨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좋아야 진정 경사라 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이룰 때는 반드시 그 결과까지 무탈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의 성취는 불교에서도 화엄경 중에 나오는 보현행 원품을 보면, 내가 발언하고 소원하는 일에 결과가 좋을 때만 기도를 성취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있어 그 성취를 위해 기도하여도 만약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발언을 한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의심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도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든지 약탈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성취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정한 기도심은 마치 저축과도 같아서 인생길에 의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졸업장 하나로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는 기초 자격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의 풍경소리였습니다.